안녕하세요. 급등일보의 야망인 남자 메이스입니다. 오늘 할 종목은요, 지금 우리 ENL이라는 종목인데, 지금 시간외를 보시면 상한가를 갔어요. 근데 이게 무슨 종목이냐 하면은, 기사를 한번 봐보시면은, 여기 우리 ENL이 그 마이크로 LED, 조명 LED 하는 데거든요. 그래서 여기 LED, 이제 조명 LED. 근데 이게 약간 관련주가 계열사는 아닌데, 오늘 우리바이오가 상한가를 갔죠. 근데 오늘 이 상한가 간 이유가 그 조명 관련 사업이 아니라, 기사를 봐보시면 대마 사업을 한다고, 의료용 대마 뭐 식약처 승인에 상한가를 가면서, 이제 그거, 우리 조명도 따라갔죠. 이게 우리 조명이 우리바이오의 여기 기업계를 보시면 이제 최대 주주예요. 33% 해가지고 우리 조명도 이렇게 따라갔었고, 시간의 현재가 봐보시면 뭐 4% 5% 정도 돼 있네요. 근데 이렇게 관련주는 아닌, 아니 그러니까 그 계열사는 아닌데 우리 ENL이 같은 사업을 거의 하고 있어가지고 뭐 약간 뭐 동업 은 아닌데 뭐 계열사라고 할게요. 뭐 그런 쪽에서 이제 LED 조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같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오늘 뭐좀 움직이긴 했죠. 12%까지 한번 분차트를 봐보면 이렇게 아마 우리 바이오 간 상한가 간 시점에 이것도 최고점이죠. 그래서 약간 같이 움직이니까 셋이 이렇게 우리 바이오, 우리 조명, 우리 ENL 보시면 되는데, 이게 지금 상한가를 갔어요. 근데 이게 보시면 최대 주주를 봐보시면은 우리 ETI인데, 또 LGD 디스플레이가 13%나 여기 지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LG 디스플레이가 이제 LED 뭐 OLED TV 만드는 그런 회사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LG 디스플레이 뭐 백라이트 유밍이나 이제 LED 그런 같이 이제 사용하고 이제 공급을 하는 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LG 디스플레이가 이제 모 회사고, 하고 여기 보시면 이제 우리 ENL이나 이제 우리 조명 하고 LED 수혜감, 뭐 LED 조명을 많이 판매해가지고 이게 주 사업인 걸로 알고 있고요. 이것도 잘 팔리나 봐요. 그래서 오늘 또 이게 뭔 이슈가 있나 봤는데, 그냥 뭐 딱히 없는데, 일단 뭐 최대 주주가, 아 최대 주주는 아니고 이제 13% 갖고 있는 LG 디스플레이가 이제 어제 13% 올랐죠. 그래서 뭐 아직 크게 커다란 이슈는 없는데, 지금 영상을 찍는 와중에 이제 하나 한 종목이 보이는데요. 대한전선이 지금 상한가를 갔죠. 근데 이게 왜 갔나 했는데, 그 공시가 뜬것 같아요. 이제 영업이익이 515억, 11년 만에 최대치, 11년 만에 이제 515억이면 엄청 큰 돈이긴 하죠. 그래서 2020년 뭐 어닝 서프라이즈로 됐네요. 4분기 실적이 엄청 이제 했나 봐요. 잠정 실적해서 실적 기대감으로 가는 것 같고, 이게 또 2월 달에 이슈가 하나 있어요. 여기 봐보시면은 이제 동전 업체 인수전, 이게 14일 날 공개된 거네. 일주일 전 정도 됐는데, 이게 더벨의 유료 페이지에 나왔던 기사예요. 여기 보시면 대한전석이 이제 인수전을 내담을 기점으로 이제 본격화할 정막, 이제 매각 이슈가 있다는 거죠. 매각을 앞두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2월 첫째 주에 진행될 예정이다. 예, 2월 첫째 주에 진행될 예정이었는데, 오늘 이제 뭐냐 여기 실적 너무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일단은 간것 같고요. 2월 전까지는 좀 계속 트래킹 하셔야 될것 같아요. 아마 매각 이슈 있으면은 여기에서 이제 여기 보시면 전고점이 이제 여기 117월인데, 시간 현재가 봐볼게요. 1585한 여쯤 되겠네요. 여기에서 이제 갭 뜨면 올라가는 건데, 여기 이게 고점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이게 앞으로 좀 계속 이슈가 있어가지고 이 매각 이슈가 좀 자그마한 게 아니어서 아마 관심이 많이 받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또 지금 삼성전자가 또 오르고 있어요, 시간에. 그리고 여기 에이디치스도 가고 있고 뭐 코미코도 가고 있고 코미코는 지금 또 상한가를 찍으려 하네요. 이게 또 이슈가 하나 있는데, 지금 오늘 기사예요. 4시 42분에 뜬 기사인데, 이제 삼성이 미 텍사스 반도체 공장 진설 검토를 한다고 이제 뭐 100억 투자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를 추가 증설한다는 자체가 일단 바쁘고 일감이 많기 때문에 이제 추가 증설을 투자를 하는 건데, 여기 뭐 블룸버거 통신이 이제 보도를 했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슈가 더욱더 다음 주에 더 핫해질 수 있다. 그리고 여기 삼성전자가 미국 텍사스주 이제 오스틴의 반도체 공장을 짓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여기 이제 3나노 이하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이제 기사가 떴네요. 그래서 올해 건설을 시작하면 이제 2023년도에 가동을 시작하겠다는 방안을 하고 있다. 그래서 또 코미코 있고, 어제와 똑같이 에이디치스도 있고, 한양 ENG 하고, 제가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같은 실수를 반복하시는 분이 없네요. 한양 디지텍 전혀 관련 없는 회사인데, 약간 이제 느낌으로는 뭐 신풍 제약이 올라갈 때 신풍 재지를 같은 이제 계열사를 산줄 아는 느낌으로 이제 가는 느낌이어서, 이제 딱 분봉만 보셔도 9시에 하고 바로 뜨고 바로 하락을 하죠. 네, 이런 거 보시면 알수 있고요. 장 막판에 갑자기 태경 케미칼이 엄청 올랐어요. 시간에 현재가도 지금 갑자기 좀 떨어지는데 너무 급격하게 올라가지고 이제 봐보니까 여기 투자주의 종가 급변 종목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한 계좌에서 이제 거래량 그러니까 200만 주가 거래됐는데 엄청 많이 샀나 봐요. 뭐 종가 거래额 비율이 13.47%. 그러니까 한 계좌에서 많이 샀다고 지금 좀 주의 그게 요구사항이 들어온 건데, 뭐 백신 이제 기대감 때문에 이제 그 드라이아이스가 이제 필요하다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많이 간것 같고, 지금 콜드체인도 시간에서 네, 지금 상한가를 마감하고 있는데 가려고 하는데 일심바이오도 한번 봐보시면 올랐고, 또 드라이아이스 약간 이등주가 이제 풍국주장인데 그렇게 잘 부각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뭐 참고만 하시면 될것 같고, 오늘 뭐 금요일이라 그런지 뭔가 엄청 큰 이슈도 없었고, 제가 아까 설명드린 이두 개가 제일 핫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6시까지 별다른 흐름 없이 이렇게 지나갈 것 같고요. 네. 참고하셔가지고, 이제 주말간 잘 공부하시고, 이 영상 참고하셔서 매매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